사탕과 초콜릿의 개수의 비가 1대2로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이 상자에서 사탕과 초콜릿의 개수의 비가 1대5가 되도록 사탕과 초콜릿을 꺼냈더니 상자 안에 남아있는 사탕과 초콜릿의 개수의 비가 2대3이었다. 그래요. 네. 뭐, 일단 1대2로 저기 초콜릿과 사탕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사탕이 X개 들어있고 초콜릿이 EX개 들어있는 걸로 합시다. 이 상자에서 사탕과 초콜릿의 개수가 1대5가 되도록 꺼냈더니 1대5가 되도록 꺼냈다? 사탕은 Y개를 꺼냈고 초콜릿은 OY개를 꺼냈다고 하자. 그러면 남아있는 초콜릿이란 바로 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남아있는 초콜릿, 맞습니까? 남아있는 초콜릿이 2대 3의 비율이었다. 즉, x 빼기 y랑 ex 빼기 5y가 2대 3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계산해서 4x 10y는 3x 3y다. 3x 넘어가면 x 되시고요. 10y 넘어오면 7y 되십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돼요. x는 7y였어. 됐니? 즉, y는 7분의 1x다라는 얘기죠. 이게 딱 정비례네요. 정비례 관계식이 나오는 걸볼수 있었어요. 그럼 어디냐? 이건가요? 그죠? 이거 아니면 이런 거. 이 중에서 꺼낸 사탕이 5개였을 때, 즉, y가 5였단 얘기죠? 그럼 x 얼마여야 돼? 35여야 하겠죠, 그죠? 그래서 35개였다. 상자 안에, 아, X가 35구나. Y는 5개고요. 뭐, 그러니까 상자 안에 초콜릿 개수? 70개네요, 그러면. 요 EX가 초콜릿이니까. 사탕 얘기할 뻔했네. 두둥, 70개. 이렇게 골라주면 될것 같아. 궁금한 거 있니? 정신이 없어? 그렇진 않아. 혹시 이해가 잘안 갔을 때는 몇번더 얘기할 테니까 항상 알려줘.